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우리 증시 좀 경험하시면서 속 터지는 박스피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어제 좀 간만에 반등을 해주었고 1% 이상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증시와는 다르게 5월 한 달 동안 우리 증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다 같이 오를 때 못 오르니까 약간 청개구리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제 간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다시 돌고 돌아 박스피라는 얘기를 지금 요즘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증시에서 달러 유동성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2분기는 조정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유동성 수축이 큰 달을 말하라 그러면 4월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동성 수축의 클라이맥스는 지나갔다. 다만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다시 확장이 되면서 증시 전반이 좋아지는 그림 이런 게 되려고 그러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대신에 이제 그 원래 6월 달이 한 번 더 수축을 맞을 수가 있는데 달러 유동성 측면에서 이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좀 풀리는 부분이 있는 게 그 지난번 FOMC에서 그 QT가 이제 350억 불을 줄여가지고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정책이. 거기에다 6월 달부터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바이백 옵션을 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중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갖다 팔기를 원하면은 재무부에서 사주는. 근데 이것도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긴축의 클라이막스는 지나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게 좀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달러 강세 흐름이 조금 약해지는 그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놓고 얘기하면은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우리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사실 미국은 여전히 반도체, 그죠? 그 다음에 전력 관련돼 가지고 전력 기기도 강하지만은 미국 가만히 보시면은 전력원, 수소, 태양광, 뭐 풍력, 거기다가 또 요즘은 원자력까지 SMR까지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보면은 그쪽 섹터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아직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도주가 또 부재한 측면에서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로 돌다 보니까. 조금은 그 메인 섹터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지만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약간 방어적인 이런 쪽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도 유동성 수축 기간을 지났던 만큼 우리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분기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이 유효하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갑자기 장 막판에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부 주요주들 가운데서 반전으로 상승해주는 종목들이 대거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그러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한테 선택을 못 받아서 계속 슬퍼하고 있었잖아요. 어제 장 막판에 갑자기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거 저는 사실 좀 지난주 흐름 자체가 좀 넌센스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로이터 통신의 기사 내용을 액면 그대로 보시면은 4월 달까지 퀄테스트 통과를 못했다라는 거지 최종적으로 퀄테스트에서 탈락했다는 기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탈락으로 받아들여봤었던 거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주가 자체가 HBM 퀄 통과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낙폭이 컸던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삼성전자가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그 이제 얘기했던 거를 좀 복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한쪽에서는 탈락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 이제 임박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 컨콜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24년도에 HBM 비스크로스 그러니까 성장률을 얘기하면은 200% 전년 대비해서 자체 이제 매출 기준입니다. 여기에 지금 고객과 공급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얘기했었던 게 이제 HBM3 8단 관련해서 2분기 초기에 양산을 개시하고 2분기 말부터 매출로 인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왔었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HBM 쪽으로 투자가 몰리다 보니까 HBM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웨이퍼를 차지하는 그 양이 많기 때문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레거시 D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량 자체도 제한이 될 뿐더러
또 한 가지 캐파 증설을 지금 3사가 공이 못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면 나머지 두 개에서는 HBM 투자하는데 버거운 정도의 자금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어떤 레거시 상품들이 AI PC라든지 요즘 얘기 나오는 또 이제 AI 스마트폰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온디바이스 AI로 좀 확장이 되면서 그 D램이라든지 낸드 쪽의 수요가 크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쇼트지가 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 자체가 업황이 또 좋아지고 있는데 비해서 너무 HBM 쪽이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를 또 형성했던 것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어젯밤 10시에 외신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AMD의 리사 수가 그 차세대 HBM 모델을 게이트 홀 어라운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 파운드리 거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또 오늘 아침에 이제 보니 기사를 보니까 그 단독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매칭은 어느 정도 되니까 근거가 없다고 얘기는 못 하겠고, 근데 한 4조 7천억 정도 그 소위 말해서 이제 AMD 쪽 수주 가능성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마냥 비관적으로 봤었던 부분들이 어저께 제가 개인적으로 7만 5천 원이 좀 무너질 때 네. 주식을 일부를 편입을 했어요. 사놓고 나서 2분도 안 돼가지고 사자마자 주가가 700원인가가 더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거 내가 또 오버했구나 하고 스트레스 확 받았었는데 딴짓하고 컨퍼런스 콜 좀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이 주식이 7만 7천 원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사실은 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그걸 깼다가 반등을 네. 급하게 줬다는 얘기는 고점 대비 낙폭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롱숏이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롱, 그다음에 삼성전자 숏이 많았었는데 그게 어저께 막판에 전반적으로 좀 뒤집어지는 그런 네. 그림도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HBM에 집중해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굉장히 부진했었죠. 근데 계속 전해져오는 소식을 접해보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없어서 못 판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늦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전체 물량에 대한 니즈가 시장에 있는 만큼 조금은 늦더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잘 팔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삼성전자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네요. 뭐 지금은 싸게 살 기회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앞서도 제가 컨퍼런스 콜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정도 아무 생각 없이 컨퍼런스 콜에서 네. 그 고위 경영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올해 그 HBM을 작년 대비해서 두 배 이상 팔 거고 그 공급사하고는 협의가 돼 있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인식이 될 것이냐의 문제인 거고 역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 HBM의 벤더를 하이닉스 하나를 두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왜? 가격을 마음대로 못 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캐파 물량이 엄청 부족한데 지금 하이닉스가 자체 자금을 가지고 증설을 크게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선수금을 줘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증설을 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 HBM을 갖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네. 삼성전자를 버리기는 그쵸.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맥락에서 보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하이닉스는 되고 삼성전자는 안 된다. 이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먼저 선점하고 있는 거에 집중해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지만 속도의 문제일 뿐 한번 상용화가 되고 나면 그 뒤에 문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창 막판에 또 힘을 내줬던 업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도 2차전지 관련주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었죠. 2차전지 관련주들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2차전지도 어저께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지길래 네. 제가 욕을 해야지 주가가 반등을 하나 보는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싶은 네.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공교롭게도 장인하 회장의 이제 기사가 났었어요. 그게 뭐가 났었냐면 2차전지 그 소재 관련해서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 예정대로 계속 한다라고 얘기해서 포스코 퓨처엠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 축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었던 게 급반등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급반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나왔던 게 그 기아 EV3라고 요즘 이제
기아에서 신차 저가형 네. 전기차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어필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 감독원장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거래소 쪽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공매도는 전산화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가려면 빨라야 내년 1분기는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가장 부담을 많이 느꼈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어저께 2차 전지가 이제 5 들어와가지고 급반등하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부분들로 어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줬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코프로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사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지속해서 뭐 하이브리드나 또 내연기관 차량의 제조량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그거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연비 규제를 좀 완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열어보시면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어떤 입장이 다르냐면은 포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전기차 생산에서 손실 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래서 부품도 그 단가를 낮추겠다. 네. 그리고 생산량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반면에 GM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지금 사실 전기차 판매량이 되게 저조했었어요. 네. 이제 볼트가 구형 모델이 단종이 되면서 그 실제 판매 모델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조했었는데, 올해 연간 20만 대 판매 목표를 여전히 유지를 한다라고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만 11가지의 신차가 지금 출시 예정이 돼 있고요. 얼티엄 셀즈를 통해 가지고 EV 전용 플랫폼을 지금 이미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차 출시를 해나가면서 네. 이익을 내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종마다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차종이라기보다는 업체마다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이제 강화 네. 이런 거는 모든 그 자동차 업체들이 공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신차 모델의 출시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번에 GM에서 이제 신차 나온 그 에퀴노스 같은 경우는 2만 7천 불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번에 기아에서 출시하는 EV3 같은 경우도 3천만 원대 전후로 이제 출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도 많이 다가서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모두가 다 안 좋다 이런 측면보다는 좋아지는 거는 전방 업체들 모두가 다 얘기를 해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네. 그 가운데서 좀 공격적으로 포트를 잡고 있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 GM향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올 이제 8월 달부터 양산이 시작이 되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투자 전략을 좀 삼아보시면 그래도 그 지금 약간 캐중 구간 내에서 네.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내지는 좀 안정된 흐름을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GM향이나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또 부품사들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아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상승 사이클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계속 체크 포인트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프닝 때도 이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최근 전력이나 원전 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에서 관련주들이 먼저 폭등을 하고 또 그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에 그대로 또 불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2조 원대 또 수주와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주들에게도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쪽 섹터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저께 이제 2조 원대 수주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네. 회사 쪽에서 얘기한 거는 공식적으로 된 게 없고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원전을 위시해 가지고 지금 미국 쪽의 이제 흐름을 보면 전력원,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얘기는 미국은 현실적으로 전력난에 지금 봉착이 돼 있고 전력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가 되게 많이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SMR 쪽과 관련해가지고 기술 개발이 돼 있고 어느 정도
그 나름의 준비가 돼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위시해가지고 국내 이제 원전 관련된 업체들이 어떻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아마 빠르면 7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체코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과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곧 방문하는 그 UAE 아랍에미리트 쪽 관련해서 또 원전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앞으로 이제 원전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청정 에너지 쪽에서 그 동안에는 원전을 넣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원전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전력난이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 시장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향후에 분명히 포텐셜은 있다. 다만 네. 어저께 급하게 올랐던 거는 사실 단발성 기사 그 여파가 좀 컸었던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열어보면은 그게 그렇게 급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추격해서 매수하시는 쪽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좀 이용을 하시라. 네. 그래서 원전을 위시해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 이쪽 관련된 쪽은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담아놓으시면은 나중에 좀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전력 생산과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네. 에너지의 근간이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이 바닥권 구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산 입장에서도 이 SMR 사업 자체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죠. 몇 년 동안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도 성과가 없었는데 드디어 좀 빛을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의 비중은 담아봐도 괜찮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5월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도 이제 몇 거래를 남지 않았는데 5월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 어떤 것들 확인해볼까요? 저는 아직 큰 그림에서는 네. 본격적인 상승 구간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하게 올라가면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만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사실 3분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네.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달러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 지금 연준,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이제 3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놓고 보면은 다시 이제 단기물, 단기채 발행 물량을 좀 크게 늘릴 것 같고요. 이거는 또 시중에 일단 승수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그 달러 유동성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번 주에 아마 이제 PC 지표가 발표가 날 건데 이거 역시도 예상치 범위 내에서라고 그러면은 연환산으로 보면 지금 3% 밑에 있어요. 2.8% 네. 정도 되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CPI를 위시해서 6월, 7월에 발표될 5월, 6월도 지금 큰 변수만 없다면 CPI가 안정권에 유지가 될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부에서 다들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지표를 하나 바꾼 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고용 관련해가지고 네. 경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게 기존의 스탠스였는데 이게 20만으로 바뀝니다. 근데 20만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이민자 유입이 과다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난달에 요번 그 발표가 난 게 4월 달 게 17만으로 줄었거든요. 23만 정도 예상했던 게 17로 줄었는데 네. 이번 달에도 20만 밑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달에도 20만 밑이 나오게 되면 그런 맥락에서 놓고 얘기하면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리스크를 좀 이제 암시하는 걸로 바뀔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스탠스를 바꾸는 이유는 결국은 금리 인하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제가 제 말이 맞다가 아니라 개인적인 희망치 내지는 기대치로는 금리 인하가 빠르면은 7월 FOMC에서는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분기 장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니까 그 맥락에서 놓고 하면 5월, 6월 중에 쌀 때 주식은 좀 사놓으시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 진행될 금리 인하를 미리 대비를 해서 5월, 6월 마지막으로 기회 줄 때 2분기에 좋은 종목들 우리가 미리 선별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도움 말씀 이사님과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